일단 중국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좀 미중 갈등 이슈가 표면적으로는 네. 좀 재차 불거지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4% 정도. 네. 네, 심천 성분 지수는 마이너스 2.09. 항생 지수도 마이너스 1.02% 하락을 했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은 내내 들으셨을 얘긴데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반도체를 사는 것조차 막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 테크 지수들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테크 지수 말씀드리면 차이닉스트 창업판 지수가 마이너스 3.27%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과창판 스타 50 지수도 마이너스 2.68 네. 하락 마감하신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좀 더 격화되는 그림 하에 예. 그럼 미세 타격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우려 아닌 우려가 있으면서 좀 하락을 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상승 섹터도 있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방어주 성격을 가졌고 또한 장마 시즌이 중국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전력량이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전망 하에 유틸리티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인 게 좀 특징적이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뉴스들은 어떤 게 또 있었어요? 뭐 일단은 미중 분쟁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일 텐데 이제 금일 그러면 왜 이틀 동안 올랐는데 오늘 와서야 사실 네. 15일에 회담 안 하고 네.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오늘 왜 그러냐라고 보면 이제 고위급 회담 연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과 대화를 하지 원치 않았다. 네. 본인이 안 한 거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관련된 언급도 있었고 또한 미 국무부가 미국의 주요 대학에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대학들이 기금을 통해서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권고를 했어요. 미국 정부가? 예. 그러니까 ADR 상장 폐지가 되면 너네 네. 피해 입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매도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전방위로 압박을 점점 좀 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픽톡에 대한 미국 회사의 매각 기한도 9월 15일까지 네. 기한을 이제 못 박았죠. 그럼 지금 화웨이에 대한 미세한 타격 플러스 향후 저희가 틱톡 얘기했고 위챗 얘기했으니까 예. 추가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도 뭐 나온다고 이상한 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쪽은? 뭐 상상해보면. 최근에 좀 얘기 나온 게 뭐 알리바바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미국인들 알리바바 접속 금지? 사실은 뭐 아무 의미는 없는 거겠지만 말 그대로 앱스토어 내에서 퇴출을 하겠다라는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네.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 우회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사실 거기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사실 금일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그 이슈로 좀 하락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특이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안환율은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달러 약세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제 위안화도 6.90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굉장히 강해진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반대로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위안환율이 미중 갈등이 극대화됐던 19년 6월에는 7.17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예, 예.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완화 기조로 좀 돌아섰던 2000년 1월달,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이전이죠. 그때까지만 보면 한 6.86 수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수준에 다 왔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예. 근데 미중 갈등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계속 지금이 제일 사이 안 좋은 예, 것 같죠. ING 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제가 달러 인덱스 수준이 과거 이제 19년도하고 2000년 1월 달 정도까지는 예. 대략 97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90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위안화 환율을 7을 기준으로 뭐 넘어서면 더 이제 격화되는 과정으로 봤었고 그 언더로 가면 좀 슬로우다운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은 그때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7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 있어도 아, 여전히 미중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구나 환율에 네.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6월 달에 이제 6월 지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차트 보여드린 게 있었어요. 그 국채하고 그 뭐 외환 보유고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하필 오늘 발표를 했는데 6월 미국채를 한 90억 달러 정도 팔았거든요. 6월에? 네, 6월에 팔았습니다. 뭐 저는 이
이슈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0.3%도 채 안 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겹치다 보니까 사실은 6월이잖아요. 예. 이미 몇 개월 지난 이슈라는 거죠. 다만 이제 겹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이 또 뭐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좀 우려 아닌 우려까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D+0 이제 당일 거래 가능하게끔 뭐 열어준다고 하는 시장에 관련돼서는 단타 거래 가능하도록 네. 그러니까 오늘 언급, 샀다가 오늘 팔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증시 거래 대금은 3거래일 연속 1조 이하는 넘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괜찮다고 보이는데 미중 갈등 국면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이벤트 하나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중국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으실 텐데 이제 내일이면 8월 20일에 중국 3차 의약품 집중 입찰 구매가 실시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방식이 좀 있는데요. 약을 어떤 특정 일에 어떤 특정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약 사면 되지 뭘 예, 아이러니한 게 네. 얘네가 이번에는 품목을 56개로 늘렸는데 그럼 제약사들이 비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제약사가 비딩을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한 두 개에서 단독 혹은 두세 개 회사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네. 몰아주는 대신에 약가는 뭐 50%에서 80%까지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P를 낮추고 Q를 늘려주는 형태의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 구매를 하는데 비딩해봐, 입찰해봐, 예, 역경매하는 거군요. 예. 나 이런 두통약 뭐 2만 개 필요한데 자 개당 얼마에 할 거야 이거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과거에는 뭐 업체 여러 업체한테 줬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중해서 한 개 두 개 업체한테밖에 주질 않는 상황이거든요. 병원이 사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제약회사한테 팔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는 쪽은 어디예요? 사는 쪽은 이제 대리상 통해서 이제 병원이나 이런데 도매상이나 예, 병원들이 예, 넘기는 건데 장서군요, 장날이군요, 그러니까. 네, 예, 이제 예. 이게 굉장히 좀 이벤트인데 사실 여기에서 어떤 약품을 받았다 또 중요한 이슈인데. 디스카운트가 얼마 됐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요? 재밌겠네요. 네. 네. 많이 빠진 때는 90% 이상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받았다 손 치더라도 손실을 낼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매출이 줄 수 있는 거죠. 손실이라기보다는 매출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김에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 번만 짚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중국의 약가 규제안 같은 것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제약 헬스케어 산업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는 장기 플랜화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5년에 중국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심사평가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 네, 그 동네 관행 좀 알려주세요. 예, 몇 네. 가지가 있었는데 제네릭 품목 일치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인데 제네릭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카피약. 카피약.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네. 예. 예를 들면 A 제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A 제약사가 만드는 카피약과 B 제약사가 만드는 카피약의 성능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교차해서 예. 처방도 하고 하죠. 중국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약효가 뭐, 중국이 그렇죠. 뭐. 예. 높은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고 해서 2015년에 그런 것들을 철폐하고자 예. 무조건 제네릭 약은 약효가 동일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선진화를 시키는 거죠. 점점. 우리나라도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라고 하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이 더 잘 듣고 카피약은 다른 경우도 꽤 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똑같이 만드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편차가 굉장히 컸었던 위기가 좀 있어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했고 2017년에는 이제 유통 계약을 하거든요. 아까 예. 제가 말씀이 아까 유통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양표제라고 해서 1차 대리상이 병원에다가 직매하게끔 구조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과거에 얘네가 7차, 8차 대리상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통이 엄청 꼬여있던 거죠. 네. 중간 마진 엄청 떼어먹고 실제 고객들 이제 실제 구매자가 살 때는 유통 마진이 엄청나게 붙어 있는 네.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4+7 대량 구매라고 해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시발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25개 품목이었다가 이제 2차에서는 32개 품목, 요즘 3차에서는 56개 품목까지 늘었거든요. 이런 그림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아, 중국도 이 시장 아주 복마전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래서 이거 바꾸는 바람에 의사 약사들 갈등도 심하고 그쵸?
제약회사들 부침도 심했고. 아마 지금 기억하시는 내용이 맞는 게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걸 했느냐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필요한데 중국도 마찬가지 그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럼 왜 그러냐? 약가를 떨기면 제약사들이 마진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네. 걱정하실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5년인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약가 인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약사 주가들 쫙 빠졌죠. 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쉬운 매출 일으키지 말고 R&D 투자 늘리고 해서 신약 같은 거 늘려. 니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렇게 해야 돼. 제네릭 영업해서 먹고 살려고 아예 하지 마. 맞습니다. 어려워지는 거 맞아. 예.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맞습니다. 거야. 그 얘기죠. 그래서 중국도 동일한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장기 플랜 하에서 움직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 성공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 회사들이 기존의 제네릭 의약 회사들보다 주가가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바이오 제약 시장은 시장도 굉장히 커요. 네. 글로벌의 제약 모든 제약 시장이 100이라고 봤을 때 미국이 한 40% 차지하는데 중국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1%에서 2% 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자도 적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시장은 저는 좀 꾸준하게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하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중국의 말이 대한 좀 길긴 했는데. 중국의 약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야. 역시, 이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이 중국의 9시 뉴스를 듣는 것 같잖아요. 이러니까. 아. 꼭 투자와 연결 되겠으나, 투자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는 요즘 증시의 제도도 바꾸고 있고, 제약회사들의 네, 관행도 바꾸고 있구나.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중국은 그런 정부의 지침 아래 구조적으로 바뀌는 섹터나 산업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투자가 유망하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빨리 신약 개발 쪽으로 도는 회사들? 맞습니다. 신약 개발 쪽으로 돌고 있는 회사들이 좀 유망할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규모가 커지고 M&A가 더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신약 비중이 높고 R&D 투자 비용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그렇겠네요. 보시면 그렇겠네요. 좋을 겁니다. 영업만 해서 먹고 살던 회사들은 쓰러질 테니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영업만 그럼 누가 흡수하게 될 거고 점점 더 큰 회사들 중심으로 바뀌겠군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제약사 중에 작은 회사 투자할 때는 고민 좀 해야 되겠다는. 예, 굳이 이제 굳이 한다면 예. 아니면 차라리 ETF 같은 걸로 접근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제약 바이오 아마 ETF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찾아보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각자 하자. 네. 그 정도까지 다음 해달라고 하지는 마라.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이 정도 일단 배우고 또 다음 시간 용 남겨놔야 되니까요. 예. 예. 유럽.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지표를 보고 있으면 대략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 한 0.3% 정도 올라가고요. 네. 전반적으로 한 0.2에서 0.3% 정도 상승하는 그림인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슈도 오전에 중국에는 있었고요. 국내에는 좀 영향이 없었지만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S&P하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치고 간 그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그대로 좀 녹아들면서 유럽이라고 못 오를 거 없다. 예, 맞습니다. 유럽은 그래도 코로나 관련된 업데이트를 좀 드릴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 17일에 1689명으로 단기적으로 좀 레코드 하이를 다시 찍었었는데 이게 신규 확진자 수예요? 네. 1689명? 근데 17일에서 이제 18일 네. 이제 전일 것까지 나왔으니까 전일에는 1400명대로 소폭 감소하는 그림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급증하고 있던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는 한 3000명대 유지하다가 2000명대 수준으로 좀 내려왔고요. 스페인은 한 6000명대에서 한 2000명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하루에 생기는 확진자 숫자가 이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루입니다. 국내 최근에 뭐 250명, 뭐 200몇 명, 300명 넘어가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유럽은 우리보다는 훨씬 큰 단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방역은 그냥 포기하겠네요. 그냥 계속 진단만 하고 확진자 수 계산만 하고 방법이 뭐, 없겠네. 추적할 수도 없고 한둘이어야 추적을 하죠. 그렇죠. 양이 좀 많기는 많은데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피크 때 7천명, 8천명씩 늘었던 거 비교해보면 네.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저는 백신 치료제나 그쪽 관련된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효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뭐 절반 혹은 뭐 70% 효능이 있고 뭐 30% 효능이 있던 네. 모수를 줄여주는 역할은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유럽의 특징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으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망자
추이는 전혀 늘지 않습니다. 퍼센트는 계속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 대비해서. 그 말은 진단만 많이 될 뿐이지. 그쵸? 꽤 많은 분들이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으로 집에서 자가치료하고 끝내고. 예, 맞습니다. 병원으로 실려오는 고령자나 중환자는 뭐 그냥 감당할 만한 수준이거나 수준이란 유사한 거죠. 수준이다. 예. 과거랑. 근데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거기서 그 모습조차도 일부 줄여준다면, 네, 소위 저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제가 좋다. 생각할 때는 정말 피크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유럽은 지금 자유롭게 경제 활동 다 하나요? 그 전주에 말씀드렸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추가로 좀 제재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 이탈리아도 좀 마찬가지인데, 뭐 저는 경제 회복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변수나 위험 요인은 아닐 것이고 뭐 그런, 네,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좋은 것 같다 이 말이죠. 예, 일단은 제가 지금 유럽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좀 관망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전일에, 네, 그냥 훈풍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미국 증시 움직이는 걸 좀 보고 가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유럽은 그런 소식이 있었고 미국은 지금 장 시작 전이긴 한데 상황은 뭐 그냥 약보합 뭐 정도인 듯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선물지수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지수가 제가 보고 있을 때부터 소폭 더 빠졌네요. 한 0.25 정도 빠지고 있고요. 네. 다우하고 S&P 500은 소폭 상승하는 그림이기는 합니다. 보합권에서. 예, 시작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좀 특이한 부분은 달러 인덱스의 하락 속도가, 예, 조금 가파르다는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와요. 달러 약세. 예, 달러 약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달러 약세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미국의 그 부양책 합의가 좀 지연되는 그림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원래는 민주당이 일부 양보해서 공화당이 얘기한 1조 달러 얘기했었고요. 이제 민주당은 3조 달러 얘기했었는데 뭐 그 중간 정도인 2조 달러 정도 해서 되지 않겠어? 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실제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그다음에 지지율도 막 올라오고 하니까 공화당 쪽에서 뭐 5천만 달러 이하로 줄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외신 보도까지 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양책 규모가 작아질 수 있는 리스크까지도 약간 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불안해질 거다, 다시. 네. 근데 그 요인도 지금 날짜를 보시면 8월 19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재차 회의를 할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이 이번 주말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8월 달은 사실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런 자금들이 집행되는 시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8월은 사실 공백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7월 지표들 막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8월 경제 지표는 소비 절벽 같은 걸 효과로 인해서 좀 떨어질 확률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달러 약세를 좀 지지하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근데 속도가 조금 가파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92를 이제 깨고 91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시도를 최근 들어서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의 특징은 과거와 비교하면 과거에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내려가는,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네, 맞습니다. 그 그림은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그게 약해졌다는, 예, 것 같아요. 예. 달러 내려가는 폭만큼은 우리 환율 잘 안 내려간다. 아, 그건 맞습니다. 네. 예. 만약에 과거 정상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달러 인덱스 여기까지 빠졌다고 하면 아마 원화 강세 폭은 더 셌을 거라고 저도 거예요?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 지수가 뭐 지금 0.03% 소폭 올라가긴 하는데 추세적으로 지금 다시 꺾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가 이제 0.7레벨까지 올라갔다가 10년물, 네, 국채 금리가 지금 0.65레벨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기존의 주도주들이 갔던 금리는 내려가고 달러 약세가 계속돼, 네, 그림이었을 때 사실 금값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테크주들 올라가잖아요. 나스닥 올라가고. 네네. 근데 나스닥 지수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자산은 좀 동참을 하는데, 네, 금이라는 자산이 좀 동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0불 찍었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아유, 가끔 동참 안 하는 날도 이쪽으로. 아, 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조금 이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시장 참여 입장에서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관점에서
며칠은 좀 이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뉴스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 예. 재밌는 뉴스가 하나 또 있네요. 미국의 2분기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전체 소매시장 중에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 예, 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증가해서 16%가 됐다 이제. 예. 그림 좀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전주에 아마 정용재 연구원 전주였는지 저전주였는지 얘기해서 이커머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디테일한 내용들은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10에서 11% 정도 네. 이제 전체 소매 판매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랬는데 이제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이게 16%까지 증가를 한 빠르게 거예요. 빠르게 늘었네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국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끝났다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뭐 10명, 15명 수준으로 다시 늘었거든요. 확진자 수?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이 좀 길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가 엄청 과거처럼 엄청 크진 않지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는 겁니다. 네. 지루하게. 네, 지루하게. 예. 그러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런 이커머스에 대한 변화들도 영구적인 변화로 가는 확률이 점점 점증되는 거예요.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지루하게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또 그쵸. 오고 하는 게 좋다. 예,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뭐 이커머스뿐만이 아닌 거죠. 뭐 워킹 프롬 홈이라고 하는 네. 그런 재택근무 관련된 네, 뭐 클라우드나 이런 그림들도 그렇고 뭐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이 네.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대형 기술 성장주들의 성장세를 이제 저희가 좀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봐주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마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예, 맞습니다. 전체 소매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 16%면 아직도 아마존이 먹을 수 있는 룸이 84%나 남았다. 뭐 극단적으로 100까지 안 가겠습니다만 아, 꽤 많이 남아있죠.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20% 중반대로 네. 저도 알고 있고요. 중국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점진적으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것까지는 생각하시는데 예. 이 가속화된 속도가 어쨌든 빠르다 코로나 이 변화는 덕분에. 일시적인 변화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영구적인 변화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라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언택트 살까 컨택트로 바꿀까의 갈등에서 그거 참고하자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제가 달러 인덱스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월마트가 어제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커머스 관련돼서 매출이 뭐 97% 증가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봤던 내용은 그 효과가 뭐였냐라고 하니까 부양책 네. 지원금 효과였다고 했고 7월 매출이 소폭 꺾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달러 인덱스가 왜 최근에 좀 빨리 하락을 하냐 하면 그런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합쳐져서 네. 그러니까 약발 좀 죽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부양책 약발이. 그래서 이게 통과가 빨리 되는 거 플러스 거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 것인가가 좀 일단은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뉴스 중에는 그 미국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특히 투자 많이 하는 종목들의 소식도 좀 있으면 좀 네, 아마존에서 무슨 일 혹시 오는 날 무슨 일 없었나 뭐 내지는 뭐 그런 얘기 좀 있으면 챙겨주세요. 예, 네, 금일 좀 준비해 오셨어요? 예, 네, 준비해왔습니다. 관심 가지실 수 있는 종목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국내 관련주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임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이제 독립적인 배송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직접 포장해서 네. 보내는 상인들? 네, 맞습니다. 아직도? 아마존에 입점하고 있지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를 우리는 활용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쌀 거야. 한 달에 두 개밖에 주문 없어.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더 높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입점해서 상품 팔 거면 네. 너 무조건 D+2 배송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네가 만약에 그거 못하면 아마존 체면만 깎이니까 맞아요. 예, 네.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존이 지금 더욱 더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는 그림이다. 근데 이렇게 포장 되면 불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오픈마켓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유저 입장이라고 하면 아마존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규제가 좀 빡빡해지다 보면 어딘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마존에 남을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는 개인적인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론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이제 CFO가 또 발언을 한 번 더 했거든요. 이제 2020년에 하반기 실적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 결정력을 이제 우리가 가져가지 못한다. 소위 재고가 많아져서 경쟁 치열하다 이거죠. 네, 삼성전자, 맞습니다. 하이닉스도 많이 쏟아내고 있어서 좀 깎아달라면 깎아줘야 됩니다. 예, 재고까지 재고 수준까지 일정 수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뭐 반도체 전문가가 있다 계시니까 이제 디테일한 네. 부분은 거기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지만 2분기에 어쨌든, 너무 빨리 땡겨놨다 그러더군요. 예, 예. 또 재밌는 그림이 근데 다만 제가 보고 있는 재밌는 그림은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의 모습은 좀 흡사합니다. 네. 근데 뭐, 삼성전자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냉장고도 팔잖아요. 아,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정을 받지만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평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반도체 업황 말고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 투자자들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시가총액도 높고 하니까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하반기에도 꽤 반도체 시황 좋을 겁니다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요인인지는 잠시 후에 반도체 전문의 나오시니까 예. 그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죠. 그리고 이제 우버하고 리프트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네. 고용해라 라고 이제 해버린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정규직 전환해라.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프랜차이즈화를 생각하는 겁니다. 외주 주겠다. 우리 정식 고용 안 해. 차라리 우리 이름 달고 우리 브랜드 달고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걔네가 고용하는 거 우리가 쓸게. 이런 형태로 좀 임시방편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우버 기사 조달 주식회사를 뭐 알아서 만들어라 느낌. 이거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자동차 임대 회사들한테 이제 이런 라이센스를 판매를 하고 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가는.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잖아요. 우리도 공기업들 보고 저 정규직으로 다 받아. 네, 그러니까 별도로 자회사 하나 세워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자회사의 정규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슈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 공유경제라고 소위 불리는 섹터도 네, 뭐 부담을 갖겠네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마무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론, 우버 뉴스까지 이러니까 자꾸 저희 3프로TV에 전화 옵니다. 미국에서 예. 미국의 시민들이 3프로TV에 영어 자막 달아달라. 매일 나 CBS 뉴스, 9시 뉴스 이런 거 보는데 이게 나은 것 같다. 영어로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영어로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직접 하시는 것도 네. 근데 또 그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뭐 알 게 뭐야? 어차피 입증 안 되는 건데 네, 굉장히 높으신 네. 시청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